대한민국 조리 기능장 임성근 셰프의 자존심을 걸었다. 날카로운 입맛과 허를 찌르는 분석으로 명품 음식을 만드는 좌이를 찾아라. 진의 한수 맛의 결정 타우타우타우. 맛있는 음식이 있고 한끗 다른 비법이 있다면 어디든 간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로 떠납니다. 가깝네요. 피디님. 네. 아니 좀 있으면 이제 초복이잖아요. 네. 초복이면 그래도 좀 맛있는 건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주는 네. 소고기 수육 전골이에요. 야. 소고기 수육 전골? 수육 네. 좋아하는데. 와 정말 진짜 안목이 있으시네. 예전에는 소고기가 비싸서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났어요.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몸 보양을 해야 되고 소고기는 없고 그래서 닭을 먹기 시작했던 거죠. 진짜 여름에는 소고기 먹는 것만큼 좋은 거 없을 것 같아요. 단백질 풍부하잖아요. 야, 또 수육 전골 너무 맛있겠는데? 나요. 역시 나 안중이야. 와. 입맛은 떨어지고 보양이 필요한 계절. 지금 필요한 건 입맛 살리고 기력 보충에 으뜸이라는 소고기 수육 전골. 저희 고기 꽉 찬 거 맛있어요? 맛있겠다. 다양한 부위로 입안을 즐겁게 하고 진하고 깊은 육수가 몸속 깊숙이 울림을 주는 보양식계의 넘버원 맛이오. 야들야들해 보여요. 덥다.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그냥 아 너무 더워. 그러니까 이럴 때 몸에 밸런스가 깨지니까 이럴 때 보양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장난 아닌데? 왜요? 와, 다들 초보 같은 거 몸보신하러 오셨나 봐요. 꽂혔어요. 수육전골 나왔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는데요 이거? 야, 나 이거 진짜 맛있겠어. 아, 나 이거 좋아해. 야들, 쫄깃쫄깃. 야들한 사태. 아, 사태. 그리고 쫄깃한 양지까지. 양지. 전 양지. 젊은이의 양지. 뭐? 네? 수육이 보드라 앞에 술술 넘어가니 웃음을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지요. 고기 먹으면 찜미소가 나오죠. 단골이 먹는 방법은 진짜. 따로 있다. 배추에 잘 익은 소고기를 더 올려 아삭함과 네. 부드러움을 한 번에. 아우 달겠다 달겠어. 아 몸보신 제대로 하시네요. 수육전골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느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전혀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고요. 담백하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네, 여름에는 보양식으로 좋고 겨울에는 또 그냥 따뜻하게 몸 보신하는데 좋고. 와, 아니 저렇게 놀라실 일이에요? 와, 무슨 산더미네요. 야, 양이 막 어마어마한데요? 푸짐한 소고기 양의 첫눈에 반하고 도가니, 양지, 사태, 소고기 3종 세트에 홀딱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차돌 양지. 이쪽 부위가 차돌이 너무 맛있어요, 수육으로 먹으면. 퍽퍽하지도 않고. 우리 흔히 아는 도가니. 요건 쫄깃쫄깃해서 거의 콜라겐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건. 얘는 사태예요, 사태. 사태도 이런 근막들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애들이 나중에 딱 씹으면 얘도 쫄깃하죠, 쫄깃하고. 쫄깃하죠. 그래서 이 사태를 진짜 수육으로 먹으면 최고로 쳐주거든요. 수육으로 맛이 제일이라는 사태. 아... 식감은 도가니를 따라올 수 없지요. 저 씹는 입술 모양에서 쫄깃함이 마지막 느껴져요. 마지막 육즙 가득한 양지까지. 아 비상사태네요. 간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거는 소금을 넣어서 간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잘 삶았기 때문에 육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고소해요. 아니, 저 결사에 육즙 시원하고 보세요. 고소하죠. 다음은 전골에 빠질 수 없는 육수. 와! 저 사장님, 전골에 들어가지 않은 고기를 조금만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고기만 따로 주문하는 님 셰프. 요 야들야들한 소고기 더 맛보고 싶어서 그러신가 보다. 역시 고기파. 그런데 마냥 고기 맛을 즐기던 그 눈빛이 아닙니다.
달라요? 두 가지 맛이 고기 달라요. 네? 아니, 오? 같은 집에서 같은 고기 쓰는 거 아니에요? 수육전골에 들어가 있는 고기는요. 고소하면서 구수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따로 여기 있는 고기는 그런 맛들이 약간 부족합니다. 육수에다가 어떤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수의 맛이 고기로 배면서 고기까지 구수한 맛이 나는 거예요. 임 셰프의 소고기 탐구가 시작됐는데요. 고기와 육수가 만나 고소한 맛이 탄생했다는 말씀. 그 육수에 숨은 신의 한수를 찾아 출발.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에이, 무슨 일이죠? 아, 사장님, 왜 주방에서 불이 나요? 주방에서? 이게 무슨 광경인가요? 뭐가 타고 있나 싶은데? 뼈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 이건 소뼈 아닌가요? 뼈를 막 태워요? 왜요? 아니, 지금 왜 이 뼈를 갖다 이렇게 굽고 계세요? 그 전에 호텔에서 예. 근무할 때 호텔 근무하셨어요? 아, 예, 저, 와. 그때 당시에도 저 뼈를 구워서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 국물도 잘 나오고 또 맛 자체도 하여튼 노랑내가 굉장히 없어지고 풍미가 좋아지죠? 풍미도 엄청 좋아져요. 진짜 우리 고수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조리법인데요. 아, 제가 요리를 몇십 년을 했는데요. 20년, 호텔 생활 20년에다가 자영업 20년을 했는데. 40년 하셨어요? 어, 예, 그렇습니다. 아, 저도 39년 했어요. 아, 그럼 저도 조금 후회시네요. 아, 좋다. 아, 어마어마하십니다, 두 분. 사고를 구워 잡내를 없애고 흐르는 물에 하루 동안 빗물을 빼주는데요. 불순물을 제거한 후 9시간 동안 발발 끓여줍니다. 꼬박 이틀을 작업해야 진국인 육수를 얻을 수 있다니 고집스러운 신념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육수가 장난 아닌데요? 예. 누가 진하다. 여기다 뭐 큰 거라고 좀 오해할 정도로 이게 육수가 진해요. 예. 보약 같은 육수 안 먹어볼 수 없겠지요? 아, 사장님 지금 긴장하셨어요. 보이세요? 오. 와. 엄청 진한 맛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아까 그 맛을 낼 수는 없어요. 제법이죠? 전골에서 먹은 육수 맛과 사골 육수가 다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수한 맛도 있고 감칠맛도 어마어마하고요. 진함도 있고. 근데 얘는 진한 맛이 있어요. 육수는 진하지만 구수한 맛 2%가 부족하다는 건데. 지금 가져오신 게 뭐죠? 아, 이거 스컬 거예요. 어? 지금 뭔가 비법을 섞는 것 같죠? 이건 양지 육수네? 에? 미각을 곤두세워 양지 끓인 육수의 맛을 음미하는 임 셰프? 이게 어떻게 양지 육수에서 고소한 맛이 나죠? 근데 여기다가 그러면 양지하고 뭐 어떤 것들이 재료가 들어갔나요? 양지하고 물하고 넣어서 끓인 겁니다. 나머지 재료는요? 안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양지하고 물만 가지고 이런 맛을 낸다고 하면 저도 39년째 요리를 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 요 양지에 뭔가 있을 것 같군요. 뭐 가루 같은 거 안 들어가요? 주인장의 특별 비법을 장담하며 탐색전에 돌입합니다. 오, 얘는 보관이. 보관이. 야, 이거는 사태네. 아우, 아롱 사태예요. 그때 급하게 발걸음을 돌리는 주인장. 수상한 모습이 보장됩니다. 역시 뭔가 있었어요. 임 셰프가 이 순간 진리였죠. 뭐예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는 양지 같아요. 뭐 하셨네. 근데 이게 하얀 게 뭐죠? 아니, 뭘 이렇게 잔뜩 발라놓으신 거예요, 여기다? 이게 무슨 갈아 넣은 거 같은데? 콩살죽이요? 예, 콩살죽. 고기의 그 풍미를 더하고 잡냄새 없애고 누린내 제거하고 이걸 그래서 삶아놓으면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고 입에서 녹습니다. 그냥 죽입니다. 불린 콩과 쌀로 죽을 쓴다는 건데요. 믹서에 곱게 간 뒤 20분 동안 뭉근한 물에 끓여줍니다. 처음엔 잡내를 없애고 고소한 맛을 내는 콩만 사용했지만 첨성이 없어 고기에 잘 붙지 않자 쌀을 함께 사용한 건데요. 이런 거 처음 봐요. 양지를 콩쌀죽에 8시간 냉장 숙성시켜주면 완성. 소고기 안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을 쌀하고 콩이 싹 착을 해가지고 그 냄새를 없애주는 거고요.
콩의 맛들이 고기 속에 쏙 들어가지고 쏙 들어가서 와 아까 진짜 최강이더라고요. 야 최고입니다 이거. 된장으로 고기 냄새를 잡았던 경험을 살려 콩쌀죽을 이용한 본인만의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소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고소한 맛을 최상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콩쌀죽 숙성법이 신의 한 수였군요. 여기에 진한 육수를 만들기 위해 사골뼈를 불에 구워 사용해 소고기 수육전골의 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주인장의 노력은 음식을 통해 손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데요. 그 정성이 온몸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굉장히 담백해요. 비리거나 이런 느낌이 없이 고기 냄새도 전혀 없고 잡내도 없고 되게 막 손님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보통 봄날에는 삼계탕을 많이 먹는데 이 집 수육을 딱 먹으면 삼계탕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운이 북돋니다. 손님에게 귀한 보양식을 내기 위해 사시사철 불앞을 지키는 주인장. 20년째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한 20여 년 이상 하다가 100여 명 이상 책임자까지 하면서 그때 IMF를 맞아서 그때 해고를 당한 겁니다. 갈 데가 없더라. 그래도 6개월 정도 내가 회사에 출퇴근을 했어요. 그만두지 않으려고. 그래도 결국은 안 되더라고. 호텔 요리사를 평생 직업이라 여겼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45 다시 시작하기에 막막했지만 새 자녀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대기업에서 차부장을 하다가 참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안 하던 일을 하고 처음에는 배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힘들어도 신장하는 기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노력을 더했죠. 땀과 노력으로 쌓은 주인장의 40년 내공이 이제는 손님들에게 행복을 선물합니다. 행한 얘기야. 소고기 수육전골만큼이나 사랑받고 있는 메뉴가 있었으니 수육과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냉면. 탱탱한 면발이 준비를 마치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아 이거죠? 바로 고명으로 올라가는 요명태회. 입맛 살리는 역할 톡톡히 하는 매콤새콤한 명태회를 올린 냉면입니다. 요 한 그릇이면 무더위에 잃었던 입맛도 바로 돌아오겠죠. 오. 번쩍 깨져. 입과 면이 하나가 된 듯 면지기 기술을 발휘하며 쭉쭉 흡입하는데요. 입안은 이미 황홀할 지경. 회가 꼬들꼬들하게 입에 들어가면 면이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맛있어요. 진짜 맛의 시작은 이제부터. 아, 저는 이렇게 매콤새콤한 명태회 냉면에 부들부들한 소고기 한 점 딱 올리면 제대로 배우셨네요. 마성의 매력 뽐내는 이 꿀조합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냉면도 쫄깃쫄깃한데요. 그 안에 육즙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라나 입에 좀 달라붙는다 그러나? 이게 착착 감기는 거죠 입안에서. 소고기 수육전골로 몸보신하러 왔다가 명태회 냉면으로 입맛 찾고 간다는 단골들의 증언이 있을 정도로 손님들의 최애 조합이라는군요. 아니 이 조합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유 이건 다 아는 맛인데 더 맛있어 보여서. 면 요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면발 임성면 선생. 요 식감이 쫄깃쫄깃해가지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야, 이 양념장과 어우러짐이 진짜 쫄깃쫄깃한가 봐요. 표정이 임성면 셰프님? 와, 이거 아우 맛있겠다. 사실 명태를 이렇게 쫄깃쫄깃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깨져요. 생선의 결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안 나와요. 야 대박이네. 단맛이 예술입니다. 예술. 이게 설탕의 단맛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연적인 이런 맛도 나오고요. 자 신의 한 수를 찾으러 주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탱탱한 식감은 물론 네? 차원이 다른 단맛을 자랑하는 명태회의 신의 한 수를 찾아 가 봅시다. 네, 사장님, 냉면이 너무 맛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냉면 반죽 치고 있습니다. 직접 여기서 하세요? 고구마 전분으로 직접 반죽을 해 쫄깃한 면발을 만든다는 주인장. 뭐든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얼마 경력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예, 5년밖에 안 돼서 그래요. 5년이야? 예. 한참 배울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40년이 늘어지니까. 반죽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나섰다. 어머, 다르다. 자세 좋고. 아, 진짜. 기술 좋고. 힘은 더 좋고. 아니, 인성면 셰프님은 그렇지. 하시는 것도 잘하시네요. 지금. 보세요, 체중을 다 실잖아요, 이렇게. 체중을 실으니까. 면 아래 날가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임 셰프가 반죽 시범에 빠져 있을 때 사장님이 바삐 움직입니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써시는 거? 이거 뭔 소리야? 아 사장님. 갑자기요? 뭐 하세요? 이거 뭐예요? 예? 네? 이거. 너무 잘게. 고추인가? 뭐죠? 뭐죠? 고추 같은 거. 아 이거 좀 명태 아니에요? 너무 잘게 써셨어. 근데 얘는 뭐예요? 별거 아닌데요. 뭐지? 이거 고추 다진 거 아닌데? 뭐죠? 색깔이... 궁금해. 얼굴에 임 셰프 오감 총 출동! 오인가? 아, 매실? 나 이거 알아요. 아까 저기서 봤어요. 아, 역시 임성면 셰프님 다 아시는구나. 약간 냄새가 새콤한 거 보다. 비법레이더 먹이라도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보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매실 장아찌. 매실. 오. 이게 산도가 진짜 대단한 건데. 아, 단맛을 이걸로 내시는구나. 명태회의 식감을 한 단계 업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염절임, 초절임, 당절임 이걸 거쳐야 되는데 요게 들어가면 훨씬 더 자연적인 이런 맛도 나오고요. 식감을 살려주는 거죠. 매실 과육으로 식감을 살리고 매실청으로 자연적인 단맛을 내주는데요. 거기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과 주인장표 특제 양념을 넣어주면 완성! 매실로 식감과 단맛을 살린 명태회가 냉면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명태회 한 점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 주인장에게 감동한 임 셰프. 천상의 맛이에요. 네, 새콤, 달콤, 매콤하고. 이 40년이 넘는 이 내공은 예. 사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세월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아, 너무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셨어요. 선배님,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송 끝났으니까 제가 선배님이랑 얘기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40년 세월 동안 변함없는 정성으로 마음을 담아 만든 소고기 수육전골과 명태회 냉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귀한 음식 나누며 건강도 챙기고 힘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전국의 사장님들 생생정보가 응원합니다.